강한 모습에 박찬영 선수. 그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오늘은 연습도 많이 했지만은 정교한 쇼트로 네. 그리고 접근전 네. 이것이 오늘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작전이 주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홍수만 선수에게 그야말로 13년 만에 벤탄급의 다시 세계 타이틀을 거머쥐는 그런 순간이죠. 네, 이 반탄급 황금의 반탄급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이 반탄도 우리나라 선수가 지금 두 번째 챔피언에 지금 올라서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네. 아, 일본은 파이팅 하나다 이후에 그러나 5회 전부터 주도권을 잡기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박찬영 선수가 일본의 그 많은 신문 방송에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후대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타일대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오늘 장한 쾌거를 이룩했는데 돌이켜볼 때 이러한 쾌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네. 이 중계석 있는 곳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WBA 세계 벤터급 타이틀 매치 우리나라의 도전자 박찬영 선수가 홍수환 선수 이래 13년 만에 타이틀을 거머쥐는 그런 장한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게 감사드리고 싶고 그리고 모든 정남회장님과 본전상남회장님과 모든 여러분들께 소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마침을 축하시다. 전두환 대통령이 대행 감사하십니다. 국민の皆様に 대행 感謝の気持ちであります.随分お目玉大使として、大変な試合でしたが、お疲れ様でした。 근데 아주 같은 컬처로 니도 자꾸 이제 첫병자도 잘 부셔야 되던 대행 잘했다는 얘기 좀 하고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대행 농구에서 대행 본능の皆様にも 大変感謝の気持ちを伝えております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